안녕하세요. 저는 광주 호남총괄 하는 법인에서 농산물을 경매하고 있는 윤삼일입니다. 올해로 1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. 가장 중요한 역할은 농산물 가격을 결정한다는 게 가장 중요한 업무이고요. 그 결정된 가격으로 대형마트라든지 중견마트와 미칭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제가 대학교 때 농산물 경제학이라는 과목을 수강을 했는데 이 농산물 가격은 변수가 너무 많다라는 이 부분에서 흥미를 느꼈고 매력을 느껴서 아마 그게 시초가 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농가분들이 정말 자식처럼 애지중지 길러내신 이 농산물이 낮은 단가에 측정이 됐을 때 그때 가장 힘들고 또 마음이 아픈 것 같습니다. 저희 호남총괄은 광주 6개 법인 중에서 농산물 유통량이 가장 많은 회사인데요. 제가 맨 처음 입사했을 때는 단지 출하된 농산물을 더 좋은 가격에 판매하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지금은 2차원적으로 이 좋은 단가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될까라는 것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예를 들어 영향력이 있는 중도매인들을 영입해서 서로 경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거기에 따른 이 더 좋은 단가를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. 또 두 번째로 전국 지방 도매시장으로서는 최초로 온라인 거래라는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. 기존의 경매는 저희 호남총과 중도매인들이 경쟁을 해서 이 가격이 결정이 됐다는 어떤 제한적인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온라인 거래는 호남총과의 중도매인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다른 도매업을 하시는 분들이 경쟁을 해서 더 나은 가격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. 저희 호남총과는 농가분들이 좋은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또 그 좋은 농산물이 소비자들 식탁에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그 중간에서 좋은 판로 개척에 최선을 다해 힘을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